성공이라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 사업도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의 욕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뭐 좀 하고 계세요? 뭐 어떤 거? 아, 뭐 저야 항상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 오늘도 얘기도 그 뭐 좀 영감 받는 것도 좀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지금도 뭐 PC방 뭐 사업 하고 있지만 예. 평양에도 PC방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지방에도 PC방 있어요. 아, 지방에도 있어요? 네, 지방에 있어요. 있네.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면은 뭐 한번 싹도 돌아야 되겠네. 아, 프랜차이즈로. 아, 그럼요. 우리 저 박성광 씨. 아, 배달 사업이 아직 조금 발달되지 않지 않았을까? 배달은 평양에서도 지금 조금씩은 되고 있으니까 또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치킨 뭐 이런 거 된다 이거. 아, 그런 거 괜찮네. 아, 천리마 배달. 오, 괜찮네. 아, 좋네요. 빨라. 혹시 또 대동강 맥주 드셔보셨나요, 다들? 저희 못 먹어봤죠, 저희는. 진짜 맛있어. 이제 평양 대동강 맥주 드셔보시면 한국의 맥주가 맛없다고 하실 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BBC나 이제 럴리플래닛 그런 데서도 평양 그 대동강 맥주가 한국 맥주보다 훨씬 맛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자주 하긴 해요. 북에 다녀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대동강 맥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대동강 맥주 팔지 않아요? 있는데 맛이 다르대. 그러니까 최대한 대동강 맥주의 맛을 낸다고 하지만 이제 정말 대동강 맥주는 아닌 그런 맛인 거죠. 비교해 주시는 분 있어요? 저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아, 강나라 씨가 좀 비교해 줄 수 있겠네. 네, 이제 대동강 맥주는 조금 좀 달달한? 그 달달함이 묻어나고 이제 거품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이제 좀 쌉싸한 그게 또 같이 섞여 있어요. 딱 먹었을 때 탄산수가 조금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걸 몇 살 때 드셨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저 북한에 있을 때 미성년이었는데 술에 근데 술을 먹어요? 네, 술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죠? 네, 저희 나이 제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규제가 있겠죠? 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제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음주와 담배는 금지입니다. 그쵸? 근데 북한에서는 약간 어른을 공경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마셔라 하면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오해할 뻔했네요.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